우와, 집 부어졌다. 이야, 이야. 연예, 야, 이 연예인 집 같네. 와, 성공했네. 오. 낙바디 연예인 집이네. 좋아졌어. 낙바디 연예인 집. 와, 이거 뭐야? 이, 야, 신발. 와. 넓어졌다. 슬리퍼 찾아 신고 있어. 슬리퍼가 없네. 그러면 깔끔해 갖고 와. 저게 좋기는 좋아. 그래야 돼. 우와. 누구야? 아, 누구세요? 우와, 집 완전 좋다. 아, 정우가, 정우가. 아, 예, 정우가. 정우가, 너가 보내준 거 선물. 야, 어, 어. 있네. 아, 형님. 아, 형님. 바로 왔네. 원이야. 단백질이 바로 왔네. 원이야. 단백질이 바로 왔네. 너 무슨 일이니? 아니, 아니, 없어요. 형,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그냥. 그 침낭을 입고 왔어. 아, 아니, 형, 벗을게요. 아, 나 진짜. 상재훈 씨. 진짜 너무 웃겨. 아, 형, 역시 멋있다. 아이고, 별... 아이고 220V 그런데 와 형 나 110V짜리인데 나중에 아 앤틱 조명 오. 나중에 아 형 고마워 형 나는 형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 나는 형 그때 형 내가 휴지를 너무 못 쓰게 해가지고 내 휴지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고마워. 나도 집 들일 때 받은 휴지 아직까지 있어요. 아, 그래 휴지가 아직 한참 좋아. 남았어. 어, 진짜 재민이 형이랑 집 들일 때 받은 거가 3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쓴다고요? 2년 도대체 얼마나 안 쓰면 아우 미치겠다. 진짜 재훈이 형이랑 이제 같이 합친 거야? 나? 내가 왜? 둘이 왜 같이 살아? 얘네 집에 살기도 싫어. 왜 같이 살아?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여기 상준표 형. 여기 상준표 형. 아 내가 무슨 아니 제일 노인네한테 상을 피라니. 이 형 원래 손잡았어야 될 나이야. 아 원래는.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걔네 자꾸 나이를 따져. 옛날에 야 넌 인상 좀 펴. 저요? 왜? 뭐야 원이 형? 원이 형한테 왜 반말해요? 아니야. 아, 재훈이 형이 진짜 이 형이 동안이라 그랬지. 이 형은 나이 진짜 많아. 재훈이 형이 원이 형보다 나이 많아. 저형 장난 아닐 거야? 두 살. 와 재훈이 형 진짜 동안이구나. 동안이야 동안. 이제 다 온 거야? 옛날 사람 다 오네. 와 이웃의 종합 세트. 옛날 사람들이잖아. 아니야. 형, 난 집들이 선물을 형네 형이 워낙 다 있어서 이 형이 아, 괜찮아 없어. 청소기 이런 거에서 그냥 나는 어. 괜찮아 없어. 청소기 이런 거에서 그냥 나는 어. 편지랑 이거 뭐야? 편지. 그냥 뭐야? 편지래잖아. 편지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아니 돈인데. 성공하라고. 돈도 편지 쓸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진짜 돈이지? 돈이야? 진짜? 얘는 왜 돈을 줘? 아, 뭐야? 아니, 돈을 줘? 캐시를 줘? 진짜? 왜 돈을 줘? 아, 뭐야? 아니, 돈을 줘? 캐시를 줘? 와우. 와우. 어, 제일 잘했네. 엄청 두꺼워. <두꺼워. 웃음> 이 형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아, 이거 무슨. 아, 진짜 어. 내가 은행 가서 뽑아온 거야. 이 형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아, 이거 무슨. 아, 진짜 어. 내가 은행 가서 뽑아온 거야. 진짜? 아, 저걸로 준 거야? 아, 형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아니, 왜냐면. 이거 지금 돈에 누구나 관심 있지 않냐? 그럼 나한테 준 거잖아. 형한테 보내지. 전 보통 집들이 가면 청소기를 늘 사갖고 가는데. 와. 형 청소기도 많고 다 있더라고. 야, 희철아, 너 진짜 이거 돈 주는 거야? 어, 진짜 그거 내가 뽑아온 거야. 야, 진짜 고맙다. 이걸로. 아니, 아니. 나는 형한테 저렇게 돈 주는 애도 처음 봤네. 아니, 그래서 나도. 동생한테 돈 받는 형도 처음 보지 않나? 이게 무슨 결혼식 날 부주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아, 근데. 아, 왜냐면 제가 형 결혼식 때 못 갔었거든요. 제가 형 결혼식 때 못 갔었거든요. 그거, 아, 옛날에? 네, 그거랑. 훔쳐서 축의금으로 하지 뭐.